국내외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공기 전파 가능성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건지 확인해 봅니다. 인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30대 여성이요. 마스크를 끼고 오미크론 감염자와 1분 정도 대화를 했는데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방역 당국은요. 1분이라는 시간까지 특정할 수는 없지만 공기 전파 가능성 열어두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에서의 분석 결과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확진된 사람들의 이후 상태들을 좀 보면서 분석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콩에서는요. 호텔방을 마주보고 각각 격리된 여행자 2명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습니다. 홍콩대학교 연구진은 지난주 이 사례를 분석하면서 오미크론 공기 전파가 우려된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CCTV 분석 결과 두 사람이 객실을 이탈하거나 객실 사이에 물품이나 사람이 오간 적이 없어서요. 복도를 통한 공기 중 전파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문을 연 건 문 앞에 놓인 음식을 받을 때뿐이었습니다. 지난해 7월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기 전파 가능성 최초로 인정했습니다. The possibility of airborne transmission in public settings, crowded, closed, poorly ventilated settings that have been described cannot be ruled out. 바이러스의 공기 전파가 가능한 것은요, 머리카락 굵기 20분의 1보다도 더 작은 침방울, 그러니까 에어로졸 때문입니다. 이 에어로졸은 공기 중을 떠다니면서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어서요,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공기 전파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밀폐된 공간에 머무른다면 자연바람으로 하루 최소 3번, 10분 이상씩 환기해야 효과적으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지금까지 팩트맨이었습니다.